두 번째, 채움으로 정화됩니다. Filling up to be cleansed. 백성들이요, 말씀을 6시간 이상 서서 듣는데 충격을 받아요. 왜? 말씀과 너무 멀어져 있었거든요. 그들의 현실을 말씀에 비춰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약속과 멀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강요하지 않는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요, 회개하기 시작하고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날 저희가 이제 몇 분 장로님들과 또 제자 양육자로 얘기하면서, 오늘날 제자 양육 많이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요, 제자 양육도요, 말씀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것을 공부해요.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공식을 외워요. 공식이 사람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사람을 바꾸는 거거든요.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읽어주지 않고 말씀 읽어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 봐야 돼. 말씀 순종해야 돼.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말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9장 1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는 죄, 정욕, 염려, 유혹, 미움, 상처들을 자꾸 우리 마음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작심삼일이에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인위적으로는 안 돼요. 정화가 안 돼요. 회복이 안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지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여러분, 더러워진 그런 부분들,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깨끗해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는 만큼 깨끗해집니다. 배설물이 그게 아닙니까? 여러분, 먹는 거가 나오는 거예요. 먹는 거가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베지터블 부족이고요, 어떤 분들은 프로틴이 부족이고, 어떤 분들은 바이러민C가 부족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씀이 부족하니까 결핍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이는 것이 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먹으면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있나? 자꾸 먹이는 게 강해지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정말 예수 믿는데 사납거든요. 왜 그럴까요? 분노를 먹으니까 사나워지는 거예요. 뭐 정치도 중요하고 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는데, 정말 믿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막 욕하고 막 싸움하고, 왜 그럴까요? 말씀을 먹는 게 아니라 분노를 먹으니까, 그걸 먹으니까 그것 때문에 컨트롤을 받는 거예요. 요즘 어린아이들이요, 집중하지 못해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는 어린아이들이요, 불안하면요, 엄마 손 잡으면은 평강을 얻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아이들이 불안해하면 엄마 손 주면 짜증냅니다. 스마트폰을 주워주면 평강을 얻어요. 맨날 비디오 게임 하면서 때려 부시는 게임 하잖아요. 그거 먹고 자라니까 때려 부시는 거죠. 죽이는 거죠. 중독에 걸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우리는 불안하지 않는데, 솔직히 핸드폰, 스마트폰 집에 놔두고 출근하면 하루 종일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깜깜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 영혼이 강해지죠. 죄,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생기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가 생기죠. 과거의 육체의 생각을 과감하게 끊을 수 있죠.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고장나면 뭐로 고칠까요? 말씀으로 고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어긋나 있는 것들을 회복시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정화가 필요한 부분들은요, 우리 힘으로 정화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스며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들어와서 정화합니다.